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거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돼요. 휴대폰이 계속 아예 먹통이 돼가지고 몰라 그냥 백화점에서 떨궜는데 그 후부터 계속 이렇게 됐어. 아 그래서 진짜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오늘 휴대폰이 고장나서 먹방 할 때 못 시켜먹는데 대신해서 시켜주시면 네 일단 밥 시켜주세요. 밥 시켜달라고! 휴대폰 고장나서 뱀이랑 터지니까. 아버지 시켰어. 너 아버지 내가 분명히 한식적인 거 시키지 말고 중식적인 거 시키지 말고 일식적인 거 양식적인 거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약간의 퓨전 음식이면서도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무슨 음식이지 하면서도 내가 먹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맛있어 보인다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음식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너는 너무 한식적인 음식 아구찜을 골랐어. 아구한테 맞아볼래? 출발! 짜증나게 진짜 어머니한테 밥이나 차려주라고 해요. 저희 엄마가 식모로 보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식모로 보이시냐고요.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밥 차려주세요. 야! 맞아. 맛있다. 와 이게 뭐 이거 피자예요? 파히타 맛있게 먹는 방법. 와 이거 이렇게 생겼다. 이것이 무엇일까? 잘 먹겠습니다. 제가 먹어볼게요. 이렇게 뜯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치킨 그 다음에 고기 새우 이렇게 싸고 그 다음에 양파를 조금 싼 다음에 이제 이거를 넣어야 돼. 할라피뇨 그 다음에 사워크림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소스를 약간 토메이로 소스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건 뭐야? 이게 쾌사이다인가 그거야? 쾌사이다 이거예요. 멕시코도 살만한 나라인 것 같다 진짜. 어머니 드셔보세요. 이걸 한번 먹어봐야 돼요. 진짜 말할 수 없다 이거는. 이건 먹어봐야지 아는 것 같다. 그 풍미가 다 돈다니까. 와 여기 소스에서 풍미가 느껴진다. 지우소 맛. 여기다가 트러플 오일 뿌렸나? 나 이렇게 흰 색깔 소스 진짜 싫어하거든 극혐. 근데 이건 맛있어. 풍미가 느껴진다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 맛있더나? 네 맛있어요. 풍미가 느껴져요. 네. 사워 소스를 조금 넣고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여기다가 퐁당 찍어가지고 한번 먹어볼까? 너무 맛있다 얘들아. 뭐하냐? 풍미야! 풍미야! 이제 먹어봐. 엄마 이게 풍미가 난다. 딱 먹으면 풍미가 나오지. 풍미야! 이거 한번 쌈 싸드려볼까요? 작게 싸드릴 때 한번 드셔보세요. 또 어디야? 또 이제 조금씩 양파? 그래, 양파? 그래. 이거를 하나 넣고 새우. 근데 새우가 4개밖에 없어. 새우 안 할 거야. 새우 안 줄 거예요. 단날방 은지야 그만해라. 들이켜! 들이켜! 또 띠아를 들이켜! 또 들이키실래요? 안 먹어. 아 엄마 내 풍미에 무슨 짓을 있잖아, 한 건데 지금 풍미에는 돼지고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돼지고기 들어가 있잖아. 풍미야 풍미야 토마토 하나 더 얹히고 갤러피뉴 하나 얹히고 쪽 빨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살살을 한 번 더 해보고 돌돌 말아가지고는 여기야 여기! 여기 잔치 중! 여기 멕시코 잔치 중! 펜시가 미와쿠 펜시가 이거 풍미 먹어봐. 아 진짜 불 안 치고 이거 풍미야. 아 진짜 먹는 순간 이런 인정? 인정 딸이 인정 따? 오조 딸이 오졌다 지려 딸이 지렸다 풍미 인정? 인정 딸이 인정 따 오조 딸이 오졌다 지려 딸이 지렸다 당신 뭐 조지네 풍미? 어? 영심?